이쪽은 전부 정리했어. 그쪽은 여기까지는 처녀들이 납치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곳이 걱정이군요. 오델로님, 지금 빨리 구하지 않으면 영영 찾을 수 없습니다. 어서 여기 병사들을 움직여.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저놈들의 기지로 쳐들어갔다가 시간에 지체되어 공물을 제때 보내지 못하게 되면 영주님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모르는가? 이 병사들의 임무는 세금 운반에서 세금 운반. 하지만 이대로 두면 마을의 처녀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기에 내 서신을 보냈으니 곧 영주성에서 저 살로몬 적들이 물리칠 강력한 군대가 파견될 걸세. 한 달째 기다리고 있구마. 또 반말. 자네는 영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건가? 아닙니다. 코치. 살로만족이 누나들을 잡아가 버렸어. 이런, 결국 막지 못한 곳이 있었나? 바보 같은 아빠. 이런 상황에서도 저 바보에게 부탁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해. 차라리 내가 녀석들을 아지트로 가서 누나들을 구해오겠어. 구치야, 그건 좀 위험할 것 같구나. 그래요, 구치씨.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슈발만 씨, 아시다시피 마을 처녀들이 납치당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지금 그분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그 여자들도 살로만족처럼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거는 누가 믿어! 진짜야! 내가 보리창고에서 봤단 말이야! 돼지코를 한 여자가 있었어! 살로만족에겐 암컷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정말로?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죠. 그 녀석들이 무슨 방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두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살로만족이 그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들이 종족 번식을 못한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종족 자체에 암컷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종족 번식에 성공해버린다면. 듣고 보니 예상 일이 아니군. 그들이 아녀자에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전에 빨리 구출해야겠어. 놈들의 원래 아지트는 테르멜 동굴이지만 지금은 알스메르 마을의 보리 창고를 빼앗아 그들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기지로 쳐들어가는 것이니 준비를 단단히 한 후 출발하죠. 에휴, 결국 구하러 가는 건가?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러진 마. 무리하게 돌파하는 것보다 체력이 떨어지면 쉬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라, 고마! 어? 무슨 소리지? 거기 서라, 고마! 방금 그 모습... 분명히? 그래. 분명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 하지만 어째 왠지 친숙한 느낌인데? 어서 따라가봐요. 오, 살로만족의 여신님이여. 그대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전 우울합니다. 시끄러워! 저리가 이 돼지야! 거부하지 마요. 그대야말로 우리 살로만족의 번영을 가져올 여진 당신의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있소. 누가 살려줘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 돈주왕 왕자를 인정하게 될. 아니, 넌 누구냐? 저번에 봤던 그 돼지다.
그러니 이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의 버들이 지키는 이 철옹의 요새를 동면으로 돌파를 했단 말인가? 그다지 철옹 같진 않던데. 역시 하늘은 날 버리지 않는구나. 보세요, 공주, 내 이들을 물리쳐 당신에게 내 강함을 보이리다. 멋지게 싸우는 내 모습을 보면 당신의 마음도 누그러질 거죠. 감히 아녀석에게 협박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돼지로군! 아, 이 자만하는 것도 거기까지다. 이 돈정님이 진짜 상대해 주마!